날마다 섣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농사지을 변변한 땅 한땡이 없던 농사꾼은 벼 이삭이 여물어가는 남의 논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남의 논 누런벼를 보고만 있으면 뭐하나? 산에 가서 삭정이라도 주워 팔아야겠다. 농사꾼은 삭정이를 주워 허리가 휘어지도록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나무 사시오! 나무 사시오! 농사꾼은 나무 땅을 팔아 섣분을 받았어요. 섣분을 손에 쥐고 농사꾼은 신이 났어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집으로 어서 가자. 요 섣분으로 뭘 먹나? 떡해 먹나? 밥해 먹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농사꾼 앞에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도깨비는 한 손을 쑥 내밀며 농사꾼에게 말했어요. 이봐, 돈 있으면 서품만 구워주게. 뭐? 뭐라고? 도깨비가 너무 무서웠던 농사꾼은 얼른 서품을 주며 말했어요. 자, 받게. 하지만 이 돈은 꼭 갚아야 하네. 걱정하지 말게. 내일 이맘때까지 꼭 갚겠네. 농사꾼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농사꾼이 저녁밥을 먹는데 밖에서 누군가 농사꾼을 불렀어요. 이봐, 나와봐. 내가 왔어. 농사꾼이 문을 열어보니 에구머니나, 어제 만난 바로 그 도깨비였어요. 약속대로 서푼을 가지고 왔네. 도깨비는 서푼을 휙 던지고는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이봐, 나와봐. 내가 왔어. 아니, 자네가 여기에 또 왜 왔나? 약속대로 서푼을 가지고 왔네. 농사꾼은 서푼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깨비는 서푼을 휙 던지고는 돌아서 가버렸어요. 농사꾼은 서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해 보았어요. 도깨비가 돈 구워간 것만 기억하고 갚은 것은 까맣게 잊었나 보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받아두자.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이봐, 나와봐. 내가 왔어. 아니, 이보게. 왜 또 왔나? 자, 약속대로 서푼을 가지고 왔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날만 저물면 도깨비가 서푼을 들고 나타났어요. 날마다 서푼씩 모여 어느새 항아리가 가득 찼지요. 농사꾼은 이제 서푼을 받는 것도 지겨웠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와도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럴 때면 도깨비는 문 앞에 서푼을 던져두고 갔어요. 농사꾼은 도깨비가 준 돈으로 논도 사고 기아집도 지었어요.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나? 농사꾼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어요. 하루는 도깨비가 서푼을 주고 나서도 가지 않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봐, 나와봐. 나왔어. 이봐, 나왔다니까. 도깨비가 계속 부르자 농사꾼은 마지못해 나갔어요. 나랑 씨름 한판 해. 도깨비가 말했어요. 그러자 농사꾼이 대답했어요. 난 자야 하니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가게나. 그러자 화가 난 도깨비는 성큼성큼 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논에 나간 농사꾼은 깜짝 놀랐어요. 논이 자갈로 온통 뒤덮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도깨비 이놈이! 농사꾼은 하루 종일 자갈을 치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깨비는 자갈을 쏟아 놓았어요. 날마다 자갈을 치우다 지친 농사꾼은 도깨비를 만났어요.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지금이라도 나와 씨름하겠나? 도깨비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필요 없네. 이제는 자네와 이야기하지 않겠네. 도깨비는 화가 나서 논에 자갈을 계속 뿌려댔어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농사꾼은 꾀를 냈어요.
다음 날 농사꾼은 도깨비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 도깨비가 자갈이 든 자루를 메고 걸어왔어요. 도깨비가 자루를 털고 막 돌아서는데 농사꾼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보게, 자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왔네. 고맙다니, 도대체 무엇이 고마운가? 자갈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랐지 뭔가. 만약 개똥을 갖다 놓았다면 벼가 자라지 못했을 텐데. 그 다음 날부터 농사꾼의 논에는 개똥이 수북이 쌓였어요. 농사꾼은 어리숙한 도깨비를 생각하며 배를 잡고 깔깔 웃었지요. 농사꾼은 날마다 쌓인 개똥 거름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개똥 거름 덕분에 이 마을의 논은 해마다 풍년이었지요. 농사꾼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배고른 사람 없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